여기 우리 노란머리 언니도 왼쪽으로 조금만 오세요. 네네. 그 자리 남기지 마시고. 네, 노란머리가 거기 봐봐요. 누가 있나. 본인밖에 더 있어요, 그냥. 진짜 짜증나. 진짜. 짜증나, 진짜. 진짜 둘이 너무 그지같이 편안하게 입은 거 아니에요, 진짜. 저렇게 입고 월미도 에버랜드 가라 그래봐. 쪽팔려서 한 가지 또. 거기 흰색티 언니는 여기 처음 오는 거 아니죠? 얼굴이 내가 되게 낯익는데 되게 오랜만에 왔지. 에? 처음이라고? 뻥치면서 어디서 또 연기하고. 내 얼굴이 확실히 기억나는 장년해? 죽을래? 장년하냐? 내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. 처음이야 아니야? 아니지. 어디서 이 사람을 떠올려. 일로와.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지같이 입어도 봐줄라 그랬는데 일로와. 너 때문에 옆에 친구 어깨에 결안 나왔잖아. 결안이 아니라 저 정도면 타조알이지. 자, 출발합니다. 어디 봅시다.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. 야, 이 아직도 이 오리털 패딩 입고 있는 애가 있네. 어, 요, 헤이 요, 아썸맨? 안 더워요? 하긴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지.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추울 것 같아. 이 노란 머리 아가씨는 윗두리가 윗두리를 왜 만들다 말았대? 요즘 옷들은 되게 웃겨. 왜 만들다 말아 저렇게 다? 무슨 한복 저고리도 아니고. 우리 노란머리 아가씨 몇 살이에요? 25? 아니 얼굴도 이뻐, 몸매도 잘 빠져, 옷도 이뻐, 헤어스타일도 이뻐. 근데 왜 도대체 남자가 없을까? 있다고요? 어디? 집에? 우리 집에 아이유 있어요. 장난아. 지 혼자 지금 참이슬 먹고 있어요. 타일 때 물어보면. 그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둘이 빡치게 한다고. 아들아 너 그거 오바야 뒤에 잡아. 한 번만 더 그렇게 장난치면 바로 그냥 너 강제 퇴장이야, 알았지? 그렇게 안 돼. 너 그런다고 네가 유튜브 스타가 되지 않아. 그 목숨 거는 나쁜 행동이야, 알았지? 이리와. 처음 온다고? 이리와. 작년에? 처음 와? 죽으시냐? 이리와. 야, 처음 오는 애들이 그렇게 잘 맞게 탄다고? 야. 이 월미도야, 실미도가 아니고. 깜짝이야, 왜? 친구가 코 때렸어? 이 아가씨가. 괜찮아요, 우리 회색? 코 맞았어? 불쌍해. 뭘로 때렸어? 팔꿈치로? 괜찮아요? 오, 울지 마. 그게 왜 애를 때려? 그 코 안에 실리콘 잘못된 거 아니죠? 그 자연산이죠? 네? 자연산이죠? 나 진짜 저 깜짝 새끼 조심해 진짜. 큰일 날 뻔했어. 웃지만 지는 웃기지. 지금 회색을 아파서 죽으려고, 아프고 쪽팔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. 잡지 마 그냥 내비둬. 또 때리려고 저거. 저러고 있다 또 저 팔꿈치로 또 때리려고 저거. 야, 그러고 보니까 여기 두 번째 회색 추리닝 바지 오빠는 운동하세요? 안 해요? 근데 허벅지가 장난 아닌데. 아무것도 안 해요? 그냥 숨만 쉬어요? 숨만 쉬는데 그렇게 하체가 좋아요? 부럽다. 그렇게 둘이 탄 거예요? 친구예요? 몇 살이에요? 32? 아, 그러면 저 회색 후드티가 되게 젊어 보이는 거네. 그죠? 나 처음에 되게 많이 고민했어. 처음에는 심지어 아빠와 아들로 봤었어.
미안해요. 아니 저 회색 후드티가 고개 숙이고 있을 땐 되게 애긴 줄 알았어 저 조각이. 점점 볼수록 얼굴이 들어 보이더라고. 아 친구구나. 아 고만 괴롭히라고 깜장색 너 우리 회색 죽는다고. 둘이 몇 친구예요? 아니 누가 언니예요? 아 언니면 동생을 그렇게 막 때려도 되냐? 나쁜 언니야? 언니가 몇 살이에요? 28? 남자친구는? 없어? 잘 됐네. 저기 혹시 허벅지 두꺼운 남자 좋아해요? 일로 와봐. 내가 잘 아는 32살 오빠 소개시켜줄게. 일로 와봐. 동생 괴롭히지 말고 이리 와봐. 오빠가 남자해줄게. 이리 와봐 깜짝새. 아 동생은 괴롭히지 말고 그래. 야 동생 너 가만히 있어 알았지? 아니 왜 네가 가려고? 알았어 그래. 너 코도 다쳤는데 우리 동생 소개시켜주자. 일로와 동생. 동생 일로와. 일로 오라고 빨리. 그렇지. 어차피 가게 돼있다고. 일로와 일로와 거기 좌회전 좌회전 직진 거기 총각 좀 잡아줘 총각. 그렇지. 잡아줘요 빨리. 손 빨리 잡아줘. 잡아. 어 자기가 안네. 어머 안녕하세요 생얼녀예요. 야 근데 번지수가 틀렸어. 그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. 그쪽이 아니라 뒤쪽. 그렇지 거기 어머 안녕하세요. 어머 아 얼굴이 이쪽이 낫네. 이 아가씨 간보네. 봤어요 지금 총각 보더니 갑자기 다시 돌려가지고 이쪽 보는 거. 여기 깜장바지는 몇 살이에요? 어? 17? 너 17살이라고? 야 말도 안 돼. 진짜로? 야 아깝다. 저 회색티 전자발찌 찰 수 있었는데. 야 회색 얘 17살이래 큰일 날라고 들이댔다 들이대 지금. 회색은 몇 살인데? 26? 야 너랑 거의 10년 차인데 큰일 날라고. 이따 저 누나 한 번 더 그 옆에 와서 너 쳐다보면 바로 112에 신고해. 알았지 남학생? 이상한 아줌마가 자꾸 주파 던진다고. 자 수고들 했습니다.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.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. 짧은 만남 짜릿한 순간 마지막 이별. 우리 패디 지퍼 내렸네. 일로와. 누구를 꼬시려고. 일로와. 어? 안 춥다, 춥다면서 그 지퍼는 왜 열었죠? 에? 에? 아우 저 왜 이렇게 왜 자꾸 여자끼리 저럴까. 그냥 이리 와요. 내가 남자 해준다니까. 그래 떨어지면 다 저 하체 두꺼운 남자한테 가는 거요. 거기 그 오빠한테. 아니 거기 후진 거기 아니요 거기서 약간 차이전 거기 뒤로 후진 띠리리리리리리리 거기. 그렇지 거기 좀 잡아. 야야야 제가 왔다. 패딩이 왔다. 좀 잡아줘요 총각. 형이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안 해준다고. 어휴 나 정신없어 죽겠네. 아 왜? 아 결혼했어요? 어 진작 얘기하죠. 이 나쁜 아저씨 아니야. 지금 결혼했는데 지금 총각인 척한 거예요. 이 아저씨가 이 큰일 난 아저씨네 이게. 당신 때문에 생긴 드라마가 사랑과 전쟁 아니에요. 자 수고들 했습니다. 고생. 아 우리 마지막 착한 카키색을 안 튀겨줬구나. 아, 왜 손도 왜 뭐 별이 다섯 개? 아빠가 장수 돌침대? 별이 다섯 개. 이게 왜 이래 이거. 이 대통령 선거도 끝났는데 왜 거기서 혼자 유세를 하고 있어. 주먹은 뭐 했지는데. 아 나 귀여워. 야 잠깐만 요 가죽이랑 얘네 깜짝 둘이 사귀는 사이야? 어? 꽃들이 우리 카키색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둘이서 꽁냥꽁냥 되고 있는 거야. 야 너네들이 절대 사귈 수 없어. 왜? 여자친구가 더 등치가 좋거든. 자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들 하셨습니다. 내리실 때 문 열린 거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반대쪽이에요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땡큐. 타실 분은 올라오세요 빨리.
Thank you.